지금까지는 계속 상큼발랄한 이런 노래만 하시다가 네. 지금 이렇게 솔로곡으로 해서 자기 감정을 또 충분히 실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노래 연습을 많이 하시나 봐. 거의 녹음을 맨날 하는 것 같아요. 그 커버송이기 때문에 거의 맨날 만약에 그 뭐지 방송이나 외부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안 그 쉬는 날에도 매일 녹음. 네, 매일 녹음하고 커버송 해야 하니까 그때 저절로 연습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노래 참 느낌이 참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는 안 들어있네. 자켓에. 자켓에 어디요? 여기 자켓에는 안 들어있는. 그 지금 한 달에 한 곡씩 이제 내는 거는 앨범으로는 아니고요. 네. 그냥 그 네. 뭐지 그 멜론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플레이 될 수 있게 음원으로. 우리 그 향기님이 노래 듣더니 CD 무조건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자 돈 받고 다운 받으세요 향기님. 돈 내고 다운 받으세요. 그러니까, 돈 받고 다운 받지 말고.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래. 좀 새겨서 좀 들어. 새겨서. 야, 이 노래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파격적이네요. 나를 꼭 안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직접 이 노래는 가사도 쓰시고 곡도 만드셨네? 네, 이 곡은 처음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. 아니 노래는 본인의 어떤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본인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험이 있어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라고 했는가? 이 또 노래를 또 들어봐야 네, 되겠네요. 들어보고 노래를. 얘기하죠, 그럼. 들어보고 얘기하죠. 그럴까요? 야, 나를 꼭 안아주세요. 우리 여요미님께서 직접 가사도 쓰시고 네. 곡도 붙이셨네요. 자, 음악 주세요. 나를 꼭 안아.
집어볼래요.